이번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7달 만에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자는 원론에는 합의했는데 어떻게 하자는 강론은 없었습니다. 또 두 나라 사이에 껄끄러웠던 무역 마찰은 280조 원 규모의 경제 협정으로 일단 봉합했습니다. 먼저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발언 기회 때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뒤 북한을 함께 압박하고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We agreed not to replicate failed approaches of the past. We agreed on the need to fully implement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North Korea. 시진핑 주석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엄격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을 덧붙이며 북핵 문제 해법 강론에서는 이견이 여전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신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끈한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에너지,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 2,500억 달러, 우리 돈 280조 원에 달하는 투자무역 협정을 체결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中国开放的大门不会关闭，只会越开越大。我们将按照中共十九大做出的战略部署，推动形成全面开放的新格局。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며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인 성과물을 끌어냈고 이 시진핑 주석은 껄끄러운 미국을 상대로 안정적인 외교 역량을 보여준 소득이 있었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